불하 블루진입니다. 이번에는 캠 게리니님의 레이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내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건데, 캠 게리니님이 솔캠으로 차박 세팅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려고 합니다. 조수석의 슬라이딩 도어랑 앞문 열어보겠습니다. 빠밤빠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밖에. 때 와,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기다려.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 아이고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오, 신났어. 삼촌이야 삼촌. 이 아이가 블리. 그리고 이 아이가 제리. 둘 다 꼬랑지를 흔들면서 반겨주고 있죠. 제가 이 정도로 반김을 받는 그런 남자예요. 예. 자,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1인 평탄화여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탄화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먼저 잠자리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 이제 앞뒤로 짐이 있고, 짐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무거 없고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만 합판이 네네. 있는 거예요? 네, 합판을 하고 여기에 조금 두꺼운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 있잖아요. 네. 좌식 체어. 네,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빼면. 아, 이걸 빼면 좌식 체어를 네네네.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평탄화가 되게 낮은 평탄화 하신 거네. 높이가 되게 낮은.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높이가 네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높은데. 낮은 평탄화 했고 약간 기울기는 있는데 대신 네네. 여기 보강을 해놨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시는구나. 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사슴이 누우면 좀 더 들어가서. 그래서 딱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푹신하겠다. 그리고 침낭 깔아 두셔가지고 신나 보니까 빈손 메시프. 네, 이거 쿠팡에서 산 거. 네. 아, 침낭이 되게 푹신하고 되게 뭔가 느낌이 아늑해 보여. 그리고 어쨌든 제 차하고 다르게 되게 깔끔해 보이죠? 일단 제 차만 아니면은 항상 깔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깔끔하게 다니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 그랬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하얀색 폭신한 이불, 담요, 매트 깔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추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면은 이쪽에 밀크박스 두 개. 네, 여기는 이제 주방. 주방 용품. 네. 여기 지금 주전자도 있고 이렇게 주방 용품들이 들어있고, 그다음 이쪽이 이제 잡동사니들. 네네. 잡동사니들 있고, 뒤에도 뭐 마찬가지로 짐들 있고, 그다음에 V바다 레트로 미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뭐였죠? 얘가 이거 가습기예요. 너무 귀여워 정말. 그리고 그렇게 미니멀 웍스 랜턴이랑 모리모리 랜턴. 뭐야, 스타벅스 컵까지 있다고. 아, 역시 스타벅스 호객이요. 간지템들은 다 있네요. 간지템들은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딱 보입니다. 냉두정고 달려있고요. 좋겠다. 딱 여기서 누워가지고 창문 딱 보면은 좋죠, 좋죠. 아, 역시. 저거는 이제 강아지들 한 마디 잘 수 있게 카시트에 이렇게 자면. 카시트에다가. 오, 그렇구나. 이야, 와, 좋아, 좋아, 예쁘고. 근데 누가 자요, 주로? 여기는 블리가 자고, 블리? 저랑 침낭에서 같이. 여기서 이렇게 자는구나. 해달라고, 같이 해달라고? 자기 예뻐, 아래. 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는 짐들을 이제 때려 박아놨죠. 근데 때려 박아놨어도 느낌이 다르네, 내 차하고 확실히. 뭔가 지금 꽃무늬도 있고, 기본적으로 약간 좀 밝은 색상들이어가지고, 만져달라고? 빨리 뭔가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엔 저렇게 막아두셨고, 저것들은 뭐야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저 두 개 말아져 있는 거? 저거는 이제 애들 침낭 같은 거. 아, 애들 침낭. 네. 그리고 요거는 의자였고. 의자랑 이런 테이블. 이건 이제 간식 상자. 간식 아니고 전기용품이나 이제 막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전기용품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파워뱅크 사셨었잖아요. 아, 네네, 뒤에. 파워뱅크 뒤에 있어요? 트렁크. 아, 트렁크 한판 살짝 열어봐야겠다. 있어봐. 이거 너무 예뻐 둘 다. 우와, 뒤에도 깔끔하네. 마중 나왔어?
그래서 오. 이게 아까 그 의자. 아, 그 의자죠. 네, 아, 그 의자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아, 네. 그리고 그 하판 밑에 있는 거가 네네, 아까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아니요, 이거는 이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어,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런 거 위에 올려놨고 아, 그러니까 그거 안에다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잡동사니 아, 잡동사 어. 숨겨놓을 수 있는 네네. 거구나. 자주 안 쓰는 것들. 또 식량 창고. 어. 이거 네드님 파워뱅크 100A야? 맞아요. 이거 갖고 제주도 여행 맞아요, 갔다 오셨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가격 일단 저렴하니까. 맞아. 이거는 뭐 꼽은 거예요? 이거 전기 매트. 아, 전기 매트 꼽는 게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야, 네네. 뭐야, 딱 맞잖아. 이 규격이 제일 많은 규격이라서 5.5, 2.1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봐도 너무 좋아 보인다. 지나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레이 되게 좋네 라고 딱 그렇게 볼 것 같은 되게 예쁜 그런 세팅이었어요. 구경 잘했어요. 이거 찍었는데 어떤가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 테이블이?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 테이블에 보니까 캠 게리니 리디의 캠핑 리디.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음각 해주는 거야? 서비스 받은 거예요? 이거 판 살 때? 아무 로고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줘도 되고 고민 그냥 브랜드로 골라도 되고. 이거 어떻게 강아지 그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죠. 우와, 능력자잖아. 디자이너 출신답다. 응,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디자인을 못하지. 나는 똥손이여가지고. 거기 있어, 추우니까. 문 닫을게. 문 닫는다, 조심해. 문 닫으면 애들 다 피해 있어요, 알아서. 오늘 봤던 말던 이렇게 간단하게 캠 게리니님의 레이를 살펴봤어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똑같은 레이지만 다른 레이를 볼 때마다 제 레이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실감을 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평탄을 한번 바꾸면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또 참고를 잘 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즐겁게 받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세팅하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뿅! 와, 완전 귀여워. 치아와 두 마리. 너무 예쁘네. 형장님 그럼 지금 오세요.